아담과 하와가 헤어지면 인류는 끝난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헤어지면 지금 30명이 없었고 그 이후에 국가가 없어지듯 오늘 여러분이 헤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생길 또 다른 국가가 없어진다는 것은 알고 사냐 그 말이에요. 오늘로만 보니까 좋아서 만났고 싫어서 헤어지지 역사 속에 둘을 보면 우리 두 사람이 아기를 낳고 아기가 또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또 아기를 낳으면 500년 후에 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국가를 깨냐 그 말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내 말이 맞잖아. 할렐루야. 나는 요 근래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 한 가정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그 장로님이 몸이 불편합니다.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지금도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가지고 강사님 밥 사주고 나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차로 태워다 줬다 태워왔다 그렇게 세상에 기사처럼 3일 동안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쭉 차 속에서 이제 하시는데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원래 예수 안 믿었대요. 저건 천사다. 내가 저런 천사를 마음 아프게 하면 나는 하늘에 벌을 받을 거다. 그것이 그 남편을 구원하게 된 동기가 돼서 1등 장로 됐어. 1등 장로.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 가운데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 장로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부인이. 바람을 피움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어떤 그 희생, 그 미랄, 그것이 그 남편으로 하여금 그런 훌륭한 장로를 만들었고 본인은 그 훌륭한 장로의 부인이 된 거라 그 말. 그때 만약에 아이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그만둬요 하고 이혼했다면 그 훌륭한 장로는 죽었고 그분 통해서 나와야 할 또 하나의 국가는 죽는 거요. 나는 왜 그 부인이 그렇게 훌륭한 걸 아냐? 나는요 진짜 우리 집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또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러면 내가 내 마누라를 얘기 안 하면 누구야? 네 얘기하래. 아주 한국이 그 이상해. 아니 내가 내 마누라를 자랑 않고 칭찬 않고 내가 내 새끼를 자랑 않고 지금 누구를 칭찬하냔 말이오.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런 거 고쳐야 돼. 여러분 그걸 그냥 즐겁게 들으세요. 할렐루야. 응, 응. 이 집사람이요 저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우리 경동군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평생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기나 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훌륭하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기도도 않고 그냥 좋아서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상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 여자는 그런 기도해서 그런지 편안하게 나를 사랑해. 내가 봐도. 두 번째 요즘에는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부부는 비스름하게 죽게 해주세요. 비슷하게. 나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살 자신도 용기도 없대. 의미도. 그러니까 절대 내가 먼저 가면 안 된대. 그렇다고 두 번째 나를 두고 자기 먼저 가면 그것도 안 되는 이유가 나를 두고 자기 먼저 가면 내가 혼자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간 그분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지만 주변 환경이 나를 놔두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진짜 식사랑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혼하셔야 돼요. 집회랑 부흥이랑 어떻게 해요? 재혼하셔야 돼요.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내가 재혼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해서 본부인 하늘나라 보내고 결혼을 또 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 마음에 원래 부인한테 자르려니 하늘나라 갔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새 마누라한테 자를 거 아니야 내가.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잘해주는 거를 자기는 하늘나라에서 봐도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비스름하게 98살까지 살다가 나보고 일주일 먼저 가랴. 그러면 자기가 뒤에서 수발 다 들어주고 바로 쫓아오겠다네. 나는 그래서 또 속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딴 여자 만날까 봐서 또 그러는 거냐 도대체 이게.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해도 용납을 못하는 것이 재혼인데, 재혼도 용납을 못하는데 바람난 남자를 용납하는 그 여자, 그게 미랄입니다. 네, 이거는 그분이 싫어해서 내가 얘기를 그 뒤로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이혼설이 막 오고 갈 때 내가 요 정식으로 방송에다 얘기했어요. 이혼하지 마라고. 이혼하지 마라. 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면 그 고비를 넘긴 것이 헤어진 것보다 낫기에 이혼은 하지 마라 그랬더니요, 아주 정식으로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난 남편 모시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믿음 없는 잘난 남자 편안하게 살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만 꽃뱀들이 다 꼬리쳐가지고. 뒤집어 볼까요? 잘난 여자 참 평범하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왜? 오만 제비들 날개쳐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그나마 믿음인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오. 이쪽 미랄과 이쪽 미랄이 같지 않다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낫냐? 예수 잘 믿으면요, 딴 여자 보고 이상한 생각만 해도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근데 진짜 간음해 보세요. 진짜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회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최고로 훌륭해 봐야 반성입니다. 술 먹다가 옆에서 따라주는 여자하고 취중에 잤습니다. 훌륭한 남자. 아, 실수했네 이거. 아, 나 어제 술 먹고 실수했네. 이 훌륭한 남자예요. 행편없는 남자. 아, 그거 끝내주네 진짜 그거. 참 여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가 편안하게 사는 길이 뭔지 안 줄 아세요? 남편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남편 예수 잘 믿으면 백날 근심 도는 거요. 이 바보 같은 여자들 알지도 몰라가지고. 남편 예수 잘 믿게 해놓으면 90% 걱정 없어져.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할 일 첫 번째가 뭔 줄 알아? 남편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요. 결국 이혼하더니요, 자살하더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신랑이 필요한 줄 아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신랑이 있으면요, 꿍시렁꿍시렁꿍시렁 하면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남편이라는 게 속 썩어서 싫기도 하지만요, 또 유용함도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색일 때는 그래도요, 철 들어보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랴. 나 하나만을 믿고 살아온 당신을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 남자가 회개하고 철들 때까지만 미랄처럼 기다려주란 말이오. 아멘. 그 새를 못 참고 그러지 말고. 속 새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오.
또 좋은 것도 있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부부가 계속 사랑만 하고 사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벌써 노래 속에 다 나왔잖아.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속색인 남자가 회개하면 더 잘해줍니다. 아멘. 그때까지만 내가 참고 뭐 되자 이거요. 가정의 미랄 되자 이거지. 가정의 미랄. 그러면요 그런 남자가 또 무슨 노래 하는 줄 알아. 일어나자마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창가에 앉아 작은 미소로 너를 반기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런 좋은 꿀을 미랄같이 참아야 보지. 어떻게 계속 좋은 꼴 좋은 꼴 좋은 꼴 좋은 꼴. 그런 남자 있으면 소개해줘라. 나도 사위삼께 내가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질 때 그런 남자를 만들어내는 거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이혼했다면 인류는 끝났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이혼하면 여러분 뒤로 생길 국가가 없어진다는 것. 그런 역사의식. 아멘? 아멘. 역사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볼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요. 오늘 당면한 문제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평범한 것 같지만 인류 형성의 미랄이었다. 자, 그 다음에 쭉 흘러서 노아를 봤어. 노아. 노아를 보니까 노아가 또 미랄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질 때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방주 지어라. 근데 그게 창세기 6장 얘기인데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오는 동안에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 거기다 대고 홍수 났다는 구절이 없어. 그런데 홍수 개념도 없을 때 홍수 난다고 방주를 지은 노아. 대단한 미랄입니다. 그것도 100여 년 동안을 칩니다. 왜 노안들 놀러 가고 싶지 않겠어요? 왜 노안들 뭐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100여 년 동안을 충성을 합니다. 갖고 방주를 지었어요.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여덟 식구, 아들 셋, 딸, 며느리 셋, 그 다음에 자기 내후간 여덟 식구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일주일 있다가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서 인류가 다 멸망합니다. 그때에 노아가 미랄이 되지 않아서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인류 역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화석만 남았을 거야.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하는 미랄이 인류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궁금한 것이 있죠. 왜 죽냐? 그걸 물어보면 뭐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지요. 이 인류의 형성을 보면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몇 인종 있어? 3인종. 왜 인류는 3인종일까? 그런 질문 혹시 안 가져봤어요? 응, 당연히 가져야지. 왜 인종은 3인종일까? 간단하지. 샘과 함과 야베 때문에 3인종이지. 샘, 함, 야베. 응. 그러니까 샘이 황인종이요, 함이 흑인종이요,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이라 노아의 세 아들로 인류가 퍼졌기 때문에 3인종인 거예요. 그거 봐, 성경을 알면 간단하잖아. 그걸 네가 연구해서 알아맞추겠냐? 뭘 알아맞춰? 이미 성경에 다 써 있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연구할 것도 없어. 읽으면 알아. 답이 다 있어 성경 속에.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은 읽어야지. 누구 말씀이니까? 무슨 얘기니까? 미랄들의 얘기니까. 미랄들의 얘기니까. 그 미랄들의 얘기를 듣고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아멘?
그 보세요. 노아가 불순종했다면, 노아가 밀알되지 않았다면 인류는 끝났다니까. 여기까지 오다가 창세기 6장에 인류는 끝나 다 죽어가지고 홍수에 다 죽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밀알처럼 말씀에 순종하니까 인류가 다 이렇게 또 번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밀알이 누군가 봤더니 모세야. 하, 모세. 참 나는 이 모세가 좋아. 어떻게 나하고 적성이 다 맞는 부분이 많아.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나도 장모세라고. 근데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사회적인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니까 이 나쁜 바로 왕이, 이 바로가 말이요, 이게 이스라엘을 괴롭혀. 그때 이제 모세가 낳는데 아들 낳으면 죽이라 이거예요. 아, 이런 참. 아들 낳으면 죽이라. 그때 이제 모세 엄마가 아기를 딱, 모세를 낳는데 어떻게 죽여 아기를. 그러니까 숨겼어. 세 달을 숨겼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한 100일쯤 됐을 때 도저히 더 이상 못 죽여. 아기가 울음소리 커지고. 그래서 강물에 버립니다. 갈상자 엮어서. 사랑하는 자식을 강물에 버리고 돌아오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 모세야, 모세야, 엄마 못 살겠다. 이런 놈은 세상 살아서 뭐 하겠냐. 야, 취약 남은 거 갖고 와라. 엄마 취약 없어.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봐. 이 잠깐아. 그러지 않잖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지 못하고 강물에 버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모세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의 공주가, 딸이 괜히 목욕이 하고 싶어. 목욕이. 그럼 목욕하면 목욕이 날 날이지 뭐라고 갈대밭을 거니로. 여자는 싱숭생숭할 때 갈대밭을 거니는 거야. 갈대밭을 싹 거니는데 상자가 있어. 그 뚜껑을 열었더니 아기가 응애 응애 우는 거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문헌에 보면 그때 천사가 모세 귀퉁대기를 때렸대. 울으라고. 그 왜 그러냐? 만약에 그때 모세가 헤헤 웃었으면 아이고 애기잖아 버려 그랬으면 죽었어. 근데 응애 응애 그러니까 뭐가 작동해? 모성애가. 불쌍하다, 내가 데려다 키워야 돼. 근데 이 여자는, 여자는 여자인데 처녀니까 뭐가 없어? 젖이 없어. 젖이 없어. 젖이. 이봐, 다 그게 우리 엄마가 쓰던 단어야. 그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온다니까. 젖탱이는 있는데 젖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아기를 먹여야 되는데 젖이 없으니까. 그 당시 그다고 남양문녀 서울문녀 맘마 점프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젖나는 여자를 찾아라 그랬더니 모세 엄마를 들이다 댄 거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월급 탄 여자는 모세 어머니 하나밖에 없어. 모르는 거야. 인생은 모르는 거야.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굽이 넘어가면 모르는 거야. 그걸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더라고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고 뛰는 몸이라 앞에로 없지만.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꼭 이런 분이 있어. 최 양반 어떻게 유행가도 저렇게 잘한다냐. 그것도 내가 알을 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그냥 한 번만 들으면 알아져버리네 그냥. 안 알으려고 해도 그냥 알아져버려. 그리고 이런 때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또 생각이 나버려 또.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버텨보는 겁니다. 그냥 버티면 그 고통 헤어나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버텨보는 겁니다. 신비한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힘이요, 그게 기도의 힘인 거요. 아멘.
그래서 모세를 세상에 얼마나 잘 먹었는지 막 그냥 왜? 모세 엄마가 잘 먹고 월급 타고 아이고 왕궁에 있는 음식 다 먹었어. 왜 애기가 직접 못 먹으니까 내가 먹어야 저절로 가잖아. 그냥 다 먹었어. 그냥 다 먹었어. 모세 엄마가 그때 제일 살쪘대 양때. 그 애기가 40살이 되었을 때 갈림길에 섰습니다. 내가 이대로 왕으로 가느냐 민족의 지도자로 가느냐. 왕으로 가는 것이 미랄이 안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는 게 미랄이 되는 겁니다. 왕으로 가는 것이 내가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는 것이 한 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어느 길로 보내겠어요? 왕으로 보낼 것 같지?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요. 모세는 망설일 것도 없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 민족의 지도자로 가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한 부족으로 살다 끝났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들 수 있도록 태동시킨 사람이 누구요? 모세. 한 사람이 미랄되니 국가가 형성되는구나. 시작. 그런 모세 같은 미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지. 그게 누구냐? 이순신이란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일본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섬나라 살아보셨어? 안 살아봤으면 말을 말아. 못 삽니다, 섬나라에. 왜? 꺼뜯으면 지진이고 바람이고 그냥 태풍이고 못 살아요. 이게 섬나라가 답답하고. 이게 내 지난번에 일본에 부흥회를 갔는데 점심을 먹는데 의자가 도는 거야. 의자가 누가 의자를 돌리냐 뭐냐 왜 이러냐 보니까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나오려고 보면, 나가려고 보면 꼭 밟아야 될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요? 대한민국. 이거는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요. 아멘. 예. 멋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진짜 뭐래도 트집을 잡아서 건수를. 지금도 전쟁하는 시대가 떴으면 저 사람들 벌써 쳐들어왔습니다. 전쟁할 수 없는 시대요 분위기니까 그렇지. 지금도 전쟁만 할 수 있다면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요. 그런 거 알기나 해 그런 걸. 그걸 이순신 장군이 나오고 생각이 똑같더만 그려. 응?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를 한 거요. 외적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 군인을 기르고 변방을 튼튼히 하여 외적의 진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막는다는데 무슨 하자가 있어. 막으면 되지. 꼭 이놈의 미랄, 이 밑에 미랄 이것들, 이 가라지들. 상감마마. 이 작것들은 목소리부터 틀려. 이순신 장군은 튼튼히 하셔야 될 줄로 아오. 그러면 상감마마. 이 벌써 목소리가 이순신이 가실 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이다. 절대 외적은 우리를 쳐들어올 리가 없나이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아니다 싶어서 군대를 키워봤어. 막아보려고. 그랬더니 또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상감마마, 이순신이가 역적을 통호하고 있나이다. 임금님의 명을 버리고 군사를 키우고 있나이다. 군사를 키우는 이유가 뭐겠나이까? 도성으로 쳐들어올 이유가 아니겠네. 전 얘기도 잘 전해, 이 작것들은. 그러니까 임금이 또 귀가 얇아. 옛날이나 그놈을 당장 하옥하거라. 집어넣었어. 아니 나니까 쳐들어왔어. 나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요. 이순신 집어넣은 네가 나가서 물리쳐라 이놈아. 응? 네가 나가 물리쳐. 근데 그것들이 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게 큰일 난 나이다. 큰일 난 나이다. 임금님 피하셔야 되옵니다. 피하.
드라마 하네 이거 드라마 모노 드라마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방법이 없나이다 이순신을 다시 꺼내는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면 빨리 이순신을 복직시키도록 하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잘 들으세요 삐쳐가지고 말이요 나 집어넣는 눈 보고 가서 물리치라고 그러세요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그때 대한일본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그런 모든 것 없던 일로 하고 그제서라도 나서서 몇 척 안 되는 거북선 가지고 수백 척에 이르는 외적을 물리쳐서 지금도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아니오 성경에는 모세가 있고 대한민국 역사에는 이순신이 있다 근데 잘 들어 내가 요새 또 좋아하는 사람 또 하나 나왔어 그게 누구냐 김장훈 김장훈 알아? 가수 김장훈 김장훈 가수인데요 왜 김장훈이가 내 마음에 드냐 일본 뭡니까 일본이 동해를 자꾸 일본해라고 바꾸는 것을 노비를 해가지고 뉴욕타임즈에 그 게재를 하는데 거기서 일본해라고 게재를 했어 그것이 아니다 동해다 해가지고 뉴욕타임즈에서 일본해라고 표현한 것을 사과하는 광고를 거의 내가 알기로 10억인가를 들여서 게재를 시켰어 뉴욕타임즈에서 돈도 돈이지만 사과 광고를 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이 맞기는 맞으니까 10억인가 들여서 사과 광고를 딱 내가지고 그것을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현한 것을 사과한다 해가지고 정정보도를 냈어 그걸 하는데 10억인가를 썼다는 거야 이 시대의 이순신이야 그런데 그 김장훈이가 그럴 때 현역 국회의원은 돈 받아먹고 감옥 갔어 국회의원 바꿔야 돼 바꿔야 돼 하여튼 무조건 돈 먹으면 바꿔버려야 돼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돈 먹는 사람은 찍지도 말고 보내지도 말자 그러면 누구를 내보내야 돼? 돈 내놓는 사람을 내보내 여러분 지금요 그 어른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니까 이게 조용하죠 역사가 흘러가면 대한민국 근세사에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내놓은 사람은 그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위대한 일인데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 먹은 사람만 있지 누가 내놓았어 여러분 먹은 사람이 속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하나 있다면 내놓는 거요 내놓는 거요 국회의원도 좀 내놔봐 다 내놔봐 그러면 나라는 좋아집니다 아멘. 대통령이 내놓고 국회의원이 내놓고 장관이 내놓는데 어느 놈이 받아 처먹어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 내놓는 분위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미랄이거든 지금은 칭찬하면 이제 뭐 현역 대통령을 뭐 어찐다 어찐다 해서 근데요 나는 지금 대통령만 훌륭한 게 아니라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로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여러분 청와대에서 식사 해봤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 청와대에서 식사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와서 또 사 먹었대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왈칵 청와대라고 해서 잘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검소하게 그렇게 책임의식을 갖고 나라를 다스렸기에 우리나라가 이 짧은 역사 속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잘 살게 된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알지도 몰라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뭐라 하지 마 우리나라 같이 훌륭한 나라도 세계 흔치 않아 아니 어느 나라 얘기해봐 어?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 났을 때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그때 16개 나라는 다 괜찮은 나라에 있어요. 지금 돌아다 보면 그 16개 나라 중에 우리보다 나은 나라가 몇 나라 없어. 우리가 지금 제일 낮았어. 이런 선. 그게 왜 그러게? 역대 대통령들이 잘한 이유도 있고 국민과 기업인들이 잘한 이유도 있지. 복합적으로 잘한 것이지 대통령은 다 잘못하고 국민만 잘했냐 그 말이야. 솔직하게. 근데 우리는 남쪽 평가를 안 해. 북쪽으로 평가만 하려고. 나는 좋게 평가를 좋은 건 좋다고 그러고 나쁜 건 나쁘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왜 내가 이 말을 강조해서 하느냐. 적어도 나라의 큰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돈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는 알아야 되게끔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그거지. 그럼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가야 돼. 보세요. 그냥 평범한 가수가 10억씩 써가면서 일본 애를 동해로 바꿔놓고 있는데 그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돈 받아먹고 감옥이 나가면 말이나 되는가? 이러면 내가 깐 거요? 왜 자꾸 깠다고 그래? 그냥 바른 말 했다고 해봐. 바른 말. 아멘? 그냥 바른 말. 바른 말. 그래서 이번에 노 대통령님 탁 돌아가시니까 같은 사네요. 그 전 대통령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죽어? 나도 사는데. 그냥 사시잖아. 나는 안타까워서 그래. 그냥 사시잖아. 없어. 그냥 웃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웃는 걸. 마지막으로 성경 속의 미랄 말고 이제 세상 속의 미랄 하나 얘기해 줄게. 토마스 선교사라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26살 때 성령께서 감동을 줬는데 대한민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집에서 부모님이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모르지. 여러분이 그 집 가족 회의를 가봤어? 다 자기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여튼 왔어. 그래가지고는 대동강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순교해서 대동강물을 붉은 피로 흘리고 물들이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대목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오면 죽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그런데 그걸 성령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시는 성령님이 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을 자리로 보내냐 이거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대한민국에 가라. 그때 역사적 문헌을 보면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식인종이 사는 나라인지도 모른다는 학설도 있었대. 우리나라를 너무 모르니까 아프리카 식인종이 사는 나라 아니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성령께서 가라 갖고 순교를 했어.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말이 꼭 맞는다고 생각 안 하지만 꼭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는데 그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그 성령이 대한민국 사람을 찾은 거야. 뭐 할 사람을? 부활할 사람을. 그 구원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다시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1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십자가로 꽃피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를 성령의 전달자로 성령의 딜리버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나. 느낌상 내가 주께 받은 바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바울이 먼 각오가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간 다행히 안 죽고 어디서 죽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를 가면 바울이 순교지가 나오는데 목을 쳐 죽였어. 로마에서 바울의 목을 탁 치니까 농구 공 튀듯이 통통통 튀었는데 튄 자리마다 비문을 세워놨어. 그렇게 바울은 죽었는데 얼마 있다 보니 그 로마가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랄로 쓰실 때 살아서 미랄로도 쓰지만 죽어서 미랄로도 쓰는구나.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살면 산대로 죽으면 죽은대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정의 미랄, 교회의 미랄, 직장의 미랄, 이 민족의 미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팍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땅에서도 백배의 복을 주시고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주시고 역사 속의 미랄들의 이야기로 남는데 윗라인으로 미랄로 남아야지 가라지로 남아서야 되겠는가? 모든 이단이 가라지여 본인들은 부정하겠지만 왜 출처가 여기서 나왔거든? 여러분 얘기하잖아.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건 다 가지라니까. 처음부터 역사성이에요. 그 역사성.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역사성. 그러니까 중간에 생긴 건 다 가라지여. 중간에 생긴 건 다 가라지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쳐서 경동교를 만들면 그건 뭐예요? 그 가라지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라지 않으려고 그냥 여기서부터 오신 그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미랄로 알곡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그런 미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